자, 그 다음에 거기 129페이지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인데, 그 129페이지 대리행위에서는, 됐습니까? 예, 그거, 뭐냐면은, 요 현명주의 아까.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아까 대리인이 할 때, 현명주의는 두 개로,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대리인, 수동은 무슨 방, 상대방. 그러면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뭐 대리인이든 상대방이든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 항상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러면 거기는 무슨 방이 모르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선의 및 뭐, 무과실.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 현명도 안 하고, 그 다음 또 누구도 모르고 있다. 상대방도 모르고 있을 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현명 안 해도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거구나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지? 맞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 있냐면, 거기 130페이지,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해서 법조문에 있죠. 130페이지. 자, 그 조문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누구? 자기. 여기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인 경우는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만다. 앞에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대리 능력. 대리인의 능력은 그냥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의사 능력. 여러분, 사람이면은 무조건 가지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고, 앵해하는 어린아이 또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출생. 그럼 의사 능력은 사람은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인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그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의사 능력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막 초등학교 취학 이후. 그러면 무슨 이유? 초등학교 만 몇 세? 7세 이상 되면은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한 능력은 몇 세? 19세. 그지? 행위 능력은 몇 세? 19세. 그러면 자, 아까 저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했다? 의사 능력. 그러면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19세 미만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그거 기억한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제한 능력자로도 관계없는데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래서 1번 대리인의 행위 능력에서 맨 끝에 대리인은 효과 의사를 결정함으로 적어도 무슨 능력만은 의사 능력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3번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그거 잘 냅니다.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거기서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가는데. 하잔데, 여러분,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 그래서, 요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굴 기준하냐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뭐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 많은데,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무슨 방이?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는 거 요거거든.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했습니다. 됐습니까?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독자적으로 한다 했잖아. 그지?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구는 정상 빨리?
정상. 아까 있죠? 그 사이강박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죠. 그럼 누구는 지금 띵해도? 본인 띵해도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위 했단 말이? 그럼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리행위 영향이 없고, 그럼 대리인이 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대리행위는, 어? 유효하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짱짱짱 잘 된다. 그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한 사람 막 전화 오거든. 민법 선생님 바꿔주세요. 선생님 몇 페이지 펴보세요. 펴서. 선생님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는데 왜 본인도 취소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할 때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든 대리든 취소 못합니다. 하니까. 아, 선생님은 그런 건 모르겠고 사기는 그럼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사기. 그 사람은 사기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취소. 맞다 틀리다? 틀리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는 사기해도 본인은 해도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대리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대리인이 한 거는 그대로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잘 됐네.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중요하죠. 이게. 잘 넘나.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 대리인 사기강박. 됐습니까? 의사결정 누가 하노? 당연히 대리행위에 뭐가 있다?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영향이 있고. 자, 그러면 영향인데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요 임의 대리에서는 여러분 자 요거 중요하다. 취소할 수 있다. 저번에 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잖아, 그지? 그럼 자, 일단은 자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빨리 유효. 누구한테 기소? 본인. 유효한 거를 무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그럼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이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하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수권 행위. 그걸 다른 말로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대리인 취소할 수 있대.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오직 누구만? 본인만. 그치.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에?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늑자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 짱짱짱.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서는 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취소권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잘 논다 이 두 개. 가벌병 딱 내기 좋거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대리인이 그럼 요거하고 취소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해제. 해제도 일단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래서 취소와 해제. 다시 취소와 해제. 다시 취소와 해제의 사유는 누구를 기능하고? 대리인. 취소권, 해제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대리가 원칙이지. 지금 됐습니까? 자, 사유는 누구를 기능하고? 빨리 대리인. 하고, 행사.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하려면은 무슨 또? 별도. 늑자! 특별수권. 그치. 그런 게 돼. 그거를 일명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줄쳐서 하면 미치는 거지.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용한다. 여러분이 느낌 나오잖아요.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왜? 전체적인 문제잖아. 뭐 취소라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그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지. 예? 거꾸로 대리인이. 그럼 의사표시는 대리인과 상대방이야. 그럼 상대방은 뭐 당했으니까 뭐하다? 띵, 띵, 띵 하잖아요. 하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됐습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본인에게. 특히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여기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대리인이 당한 걸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권이 있다. 꼭 알았느냐 몰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무조건. 그럼 여기도 상대 대리인이 상대방이 사이강박했다. 그러면 요 본인은 누가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했을 때 당연히 대리행에 영향이 있고 그냥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이게 이거 말고 많다. 많은데 뭐 그 생략. 그다음 또 하고 그다음에 세 번 네 번째 우리 요 저번에 했잖아. 대리인과 상대방이 104조 경솔 궁방 무혐은 누굴 규율하냐 하면은 누구 경무대 봉궁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 원래 그 104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만약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자 대리인의 집을 본인의 집을 4분의 1 이하로 팔았다 그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가 있다 악이 경솔과 무혐은 누굴 규율하냐 하면은 누구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무슨 대 그렇지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하는 거지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그런 거 기억합니다 요거 한번 요거 예? 이 말고 또 많은데 뭐 다 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31페이지 밑에 그 법 조문 한번 보면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자, 1번은, 1항은 기본이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이강박, 언어,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그래서 아까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근데 자, 2항 고는 내외적 성격이 있습니다. 고는 누구를 기준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누굴 기준한다? 본인. 자, 특정 동그라미 윈. 특정 윈. 다시 뭐? 특정 윈. 다시 뭐? 특정 윈한 경우 끊고. 대리인이, 자, 출치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다시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끊고. 자, 그래서 누구는 알고 있다? 본인은 알고 있는데, 누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은 모르고 있다,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를 기준하냐 하면은 본인을 기준한다. 다시 누구는 알고 있고 빨리 본인은 악이, 대리인은 뭐 선의. 그럼 우리가 보통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본인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까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이거는 뭐 할 때 나오냐면은, 이 뭐 할, 이게 있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 그럼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면, 뭐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걸 하자담보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그럼 만약 대리인에서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구를 기준한다? 아까 대리인 그러면 이렇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해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샀다.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매수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샀단 말이지.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선임 무과실이라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누구?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누구의 지시에 쫓아서 산 경우,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산 경우는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선임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본인 하면 선임 무과실입니까? 악입니까? 악이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아까 좀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대리인이 만약에 본인을 대신해서 샀다. 누가 선임 무과실이라야? 대리인, 원칙. 누가 선임 무과실이라야? 누구? 대리인. 근데 누구의 지시에 쫓아서 산 경우는?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샀는데, 누구는 알고 있다?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선임 무과실이면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그지? 이게 이제 도로. 여기에 집이 있다, 이렇게. 도로보다, 낮은 곳에 집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거 좋다, 나쁘다. 나쁘지. 뭐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뭐가 발생한다? 침수. 그치? 근데 누구는 하자를 알고 있고, 아까 본인이 알고 있고, 됐습니까? 예. 알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만약 집 같으면 한 5억 정도 하는데,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몇 억 이하로? 4억 이하로 매수해라고, 됐습니까? 매수해라고 매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대리인이 요 집을 3억 8천에 샀단 말이지. 누구는 하자를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은 모르고 있어도 하자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누구의 지시에 쫓아서 했기 때문에. 본인, 누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그럼 이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 선의 무과실로 본, 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선의, 만약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만약 그냥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한 게 아니면은, 대리인은 하자 담보 책임,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하고 대리인은 모르고 있어도 이런 경우는 대리인을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본인. 그래서 선임 무과실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래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나온다면 여기가. 되겠습니까? 예. 자, 막 그런 것들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슨 대리로 간다? 복대리. 134페이지. 무슨 대리? 복대리.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 행위에서는 아까 대리 행위 하자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근데 아까 꼭 지시해야 될 게 보통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근데 아까 특정 위임하고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한 경우는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요 복은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그지? 복대리인데, 됐습니까?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단 말이지. 자, 근데,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복대리인. 그럼 복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자, 근데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요 누가 선임하냐면 복대리는 천일생 할 때 부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쉐,
무슨 시 반드시 누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럼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맞는지면 틀린지면 X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 OX X 누가 선임해야지 복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이 선임하면 대리인이 몇 명? 두 명이지. 본인이 선임해서는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걸 무슨 시에 빨래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대리인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본인을 거쳤을 때는 본인이 선임했을 때는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이 아니다. 무슨 시에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복대리는 상대방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에서 선임됐지만 대리인에서 선임됐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누구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그렇지. 본인의 대리인. 그치. 약장수 같죠. 그치. 그치? 예.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잘 된대. 예.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땐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치? 그 다음 또, 요거,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 사법시험도 많이 나왔거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OX, X.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요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네? 되겠습니까? 네. 쉽잖아요. 시스템 책 줄치는 거 아니고 일단은 시스템을 알고 책 읽는 거지. 시스템을 알고 책 읽어야 이게. 책 읽어갖고 띵! 뭐 아니게.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말은 아직까지 복대리인이 안 했을 때는 상대방과 여전히 대리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됐습니까? 하고 선임에 항상 요 복대리인은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아. 예? 대리인이 권한이 있어야 무슨 대리인도 살아있다? 복대리인.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다? 요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럼 전부 다 갖다 드리더라. 네 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네 개. 해가 요거 소멸하면 요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하고 소멸. 이미 대리가 뜬 수권행위 철회하면은 요건 뭐 소멸. 법정되는 법률 규정 없으면 뭐 하고 소멸. 요 대리권 소멸. 하고 요거 누가 선임? 대리인. 대리인이 수권행위 철회. 그래서 결국 복대리인의 생사 여탈 거는 누가 지고 있냐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그렇지. 대리인이 대리인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그치? 아니 복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그치? 생사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끝. 시스템. 그래서 무슨 시에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했기 때문에 생사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그건 다른 말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감독? 선임. 누가 무슨 시에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책임 누가 진다? 대리인.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근데 만약에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누가 지시? 대리인에게 지시. 누구한테 지시? 대리인에게 지시해가지고 누가 선임? 대리인이 선임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생사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뭐 해임하지 않았거나 다시 뭐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진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복대리인 선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복대리인 서임한 경우는 대리인이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이 무슨 감? 경감된다. 이런 말씀이다. 무슨 감? 경감된다. 이렇게.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래도 생산 열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해임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끝나보다 이게. 요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시? 반드시. 누구의 대리인? 그렇지. 스님. 누구? 스님! 하면 뭐?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하면 뭐? 본인의 대리인. 그걸 못 찾는데 이게 복대리 나오면은. 그럼 복대리 딱 나오면은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하면 누구의 대리인? 그렇지. 다음에 그 나오거든. 복대리 나오면 그것만 잘 찾아. 그 다음에 이 스님 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인데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 복임권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과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됐습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복임권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나오면 뭐도 있다는 말이고 예외, 그지? 어? 예외적으로 뭐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무슨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자기 책임하에. 그렇지. 그럼 자기 책임하에라는 것은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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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다. 그렇지. 책임진다. 그걸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는 무조건 모진다. 책임진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데. 그래서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원칙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원칙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 이렇게 복임권 행사인 경우는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책. 무과실 책임진다는 말은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그렇지?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가 있어가지고 복임권 행사 하면은 이건 뭐 잘못이 있는 경우만 책임진다. 이걸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진다. 이걸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임의 대리는 여러분 직접에도 과실. 복대리는 스님에도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과실. 그러면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 직접 해도 무슨 실? 과실. 복대리는 스님 했을 때도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하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무조건 무슨 실? 과실. 근데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스님했을 때 무슨 과실? 빨리!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직접 해도 무슨 실? 과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해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복대리 갑니다. 찾습니까? 예. 138페이지 복대리 가는 사람으로 타당하죠. 법정 대리는 부동의한 사유가 없어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테 끊고 됐습니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진다. 응?
틀렸다. 찾아라. 그렇지. 언제나, 이게 이제 문장이 좀 이게 한자인데, 선임한 경우는 항상 무과실, 언제나 무과실 하면 OX? X. 언제나 무과실, 항상 무과실이 아니라, 아까 했죠. 원칙은 무과실이지만, 어떤 사유로 선임했을 때 빨리 부득이한 사유로 복되는 선임한 경우는 무슨 실? 과실. 국어가 문제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그 밑에 해설도 있지만, 아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치?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지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 누가 선임?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무권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여러분 복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노? 아까 선임 무슨 시? 그렇지. 그게 항상 선생이 또라이처럼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됐습니까? 무슨 시? 누가 선임?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게 중요하고. 그지? 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대신에 자기 책임하에 임의로 언제든지 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렇지. 그렇게 자꾸만 하면 된다. 하다 머릿속에 체계가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행이 끝나고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무권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치? 자, 그럼 지금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응? 왜 너? 아니 뭐 했냐고. 대리. 아니 대리를 큰 거 몇 개 너? 대리 전체적인 거 아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건? 대리권 하고, 무슨 행위? 대리행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그럼 요 대리 총설에는 아까 여러 가지 있고, 그지? 대리권에는 발생, 소멸, 범위, 제한,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항상 공부하고 집에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응?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리행위 행위에서는 대리행위 무슨 자?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에서 사이강박이 생겨요. 그렇지? 아까 상대방이 중요하다. 본인에게 사이강박했다. 대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이미 대리에서는 누구만? 본인만. 그렇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이강했을 때 상대방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상대방 본인에게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대리인과 상대방이 104조 주관적인 요건 무슨 대? 경무대 봉궁.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거의 대부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한거 아까 특정 위임 지시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무슨 점? 법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특정 위임 지시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그럼 대리인이 선임 무과실이고 본인은 악이다. 선임 무과실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지?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 그지? 그런 게 있지. 하고 나서 기억해야 돼. 이게 뭐 이해 100불 해도, 이해 막 해도 뭐 안 하면은? 기억 안 하면 별 볼일 없다. 그 이해는 왜냐면 기억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해지. 많이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어른들은 이해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거든. 그럼 시험에 읽었다? 이미 불합격. 이미 지금은 읽어갖고 이해 거의 백발백중 불합격. 딱 보자마자 이건 뭐야? 이게 돼야 돼.
그럼 딱 문제 보고 이게 비진이 문제야, 통정 문제야, 차고 문제야, 사이강막 문제야, 대리 복대리 문제야, 이건 묶건대리 문제야, 이건 대리건 딱 보고 제목 붙일 수 있는.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제목 붙이는 거예요. 딱 문제 일단 제목 보면은 제목 딱 하면 쟁점이 바로 생각나면 그 거의 나오거든. 그래야 몇 점? 70점 받을 수 있지. 민법 70점 받았다 1차 통과. 와, 학원 다녔다 50점은 나오거든. 학원 다녔다 50점은 나온다. 60점 그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1차는 둘 중에 한 개 몇 점만 받으면 되노? 70점 받으면 된다. 이게 뭐 민법 70점 받든지. 나는 경영학과 졸업해가지고 나는 막 민법은 잘 안 되는데 경제학 파트니까 그거는 난 또 쏙쏙 들어와. 그러면 학계론 70점, 민법 뭐 58점 이렇게 하면 되지. 55점 뭐 이게 53점 이렇게. 나는 근데 막 나는 경제의 관념은 난 또 숫자는 나 약해. 그럼 민법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70점 딱 받으면 추합격 1차 통과잖아. 1차. 2차는 뭐가 게스팅 포트를 했노? 공시법 및 세법. 그게 게스팅 포트를 했잖아요. 와, 중개사는 무조건 70점 넘어간다. 중개사는 막 점수는 안 나와도 시험 치면 70점 넘어가거든. 중개사는 선생님이 띨빵해도 70점. 선생님이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면 80점. 그치? 그 차이점이에요. 중개사는. 진짜. 그러니까 중개사는 그걸 효자 과목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개사가 뭘 책임지면 되냐, 뭐하고 같이 하냐면 공법하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중개사가 두 명 끼고 못 가거든. 우리 군대에서 막 구보할 때도. 한 명이 한 사람은 책임지고 가는데 한 명이 아무리 생생한 지가 터미네이터라 하더라도 두 명 책임지고 못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및 세법은 꼭 해가지고 60점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공시법 및 세법이 게스팅 보트단 말이에요. 공시법 및 세법이 뭐 2주 만에 한 번씩 한다 해서 그걸 뭐 가볍게 생각하면은 2차 통과하기 힘들다. 공시법 및 세법이 탁 이게 무슨 대리가 온다? 묶은대리 이거지. 무슨 대리? 묶은대리. 여기 대리행위 하자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리? 복대리. 어떨 때는 뭐 저 같으면 요 복대리를 여기 넣는데 뭐 요 우리 책은 여기 넣어놨다게. 딱 제목 그지. 여기는 아까 하면서 현명주의 현명. 대리 적용 되는 거와 적용되지 않는 거 그지. 그런 거. 하고 나서 제목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하고 나서 제목. 그래야 다음 주에 와도 제목만 생각나도 되거든. 공부하기 싫으면 제목 계속 치면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한 10분만 제목 보고 꼭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공부는 막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짬짬이. 무슨 짬이? 짬짬이. 시간 난다? 뭐 딱 그 압력밥솥에 밥 치치치치 하기 전에 딱 해놓고 오고 잠깐 이게 딱 뭐 아이들도 얼마 좋아하는데 또 특히 뭐 적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 엄마가 공부하잖아요. 아이들 미칩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편안함을 느낀다고. 엄마가 공부한다. 아이들이 엄마가 이게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백화점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이들은 집에 있어도 압니다. 진짜 아이들은 집이 어렵잖아요. 내가 꼭 어렵다 이야기 안 해도 아이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왜냐면 촉이 빠르다. 엄마보다 훨씬 빠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엄마 아빠가 항상 중심에 서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탈선 안 합니다. 저 옛날에 30년 전에 강의 처음 할 때 검정고시에서 사회를 좀 했거든. 아, 여러분 지금 검정고시 학원은 안 될 것 같죠? 지금 오히려 요즘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와, 학교 그만두는 아들이 많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아, 그때도 해보면은 해보면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 이렇거든. 아이들이 미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야.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네. 깨워갖고 어떤데 하면은 외로운 아이들인 거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은 아이들이 건강하려면은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집에서 딱 서 있으면 아이들을 조금 가끔씩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있거든. 해도 돌아온다. 절대로. 엄마 아빠가 항상 통 크게 생각하고 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탈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어디에 어?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다. 엄마가 무슨 빵 한 줄 알았는데 딜빵 한 줄 알았는데 아 민법 책들 태놓고 있더라. 이게 민법 민사탐구 아이들도 압니다. 어? 야 엄마가 민법을 공부한다. 민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일부러 식당에 책 한번 딱 펴놔라. 그냥 아들. 그러니까 가끔씩 아까 있죠 밥 딱 앉혀놓고 압력밭에 뭐 치치치 하기 전에 그냥 한번 딱 제목 한번 보는 거지. 공부는 그래 하는 거지. 뭐 아이들은 공부 안 해라도 공부합니다. 만약 엄마가 소파에 앉아가고 리모컨 돌리고 있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아들 공부 안 합니다. 들어가도 그럼 아이들 또 들어가고 엄마는 바로 공부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도 아이들은 앉아갖고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거든. 어른들은 바로 되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워밍업 시간. 워밍업 시간이 뭐도 지가 좋아하는 연예 가수도 한번 보고 핸드폰도 뒤져보고 이러거든. 그거 하다가 공부 딱 하거든. 공부 여러분 도서관에 가도 뭐 한 10시간 해도 10시간 안 하거든. 뭐 커피 마시고 이러면 한 3분의 1 날라가잖아요. 3분의 1만 해도 뭐 괜찮다. 아이들. 어른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게 저 옛날부터 이렇게 쭉 30년간 강의하면서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다. 엄마가 공부한다. 특히 그것도 뭐를 공부하고 있더라? 민법. 아이들은 민법 압니다. 아, 법과목은 아 이게 조금 어렵다 이거 알거든. 아, 법과목을 아이들은 또 사춘기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약간 아 엄마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엄마를 엄마는 막 하고 근데 엄마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더라? 민법. 공부해라 소리 할 필요 없다. 절대로 기다리면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뭐를 해야 공부를 해야 아이고, 엄마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해라 안 합니다. 엄마 공부 안 하면서 기다린다 공부 안 한다. 엄마가 뭐 식탁에 앉아서 막 책 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권대리가 중요하지. 그럼 이제 무슨 대리? 무권대리. 네? 자 무권대리인데 무슨 대리? 무권대리인데 그지? 무권대리는 아까 두 개가 없는 거지. 아까 대리권. 무슨 행위? 수권행위. 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법정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규정인. 근데 무슨 행위도 없고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대리인하고 사칭해서 했을 때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진댔죠. 그럼 무권대리 하면 뭐? 빨리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그럼 원칙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지만 본인이 뭐 지려면은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한,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그 사칭한 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와 오리지널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없다. 근데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대리 무효는 뭐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핵심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자체? 자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 아까 핵심적인 단어가 중요하다. 핵심적인 단어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로 돼.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와 오리지널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는데 왜 책임 안 지노?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으니까 조금도 없어요. 본인의 행위 있다 그러면 이제 자꾸만 우리끼리 생각해 보자 말이죠. 본인의 행위가 조금 있다 뭐 진다?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뭐 지지 않는다? 책임.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 거 그걸 무슨 대리? 빨리 무권대리. 그치?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는 크게 둘로 나온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요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권 대리 하면 뭐 협의의 무권 대리를 이야기하거든. 뭐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효과. 빨리 효과. 효과. 효과 뭐 무효. 효과 뭐 무효인데 본인의 뭐가 있으면 오케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뭐에서 소급해서 뭐에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본인 책임진다게. 근데 책임지려면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화끈하게 책임 안 지든 둘 중에 한 개다. 원칙 됐습니까? 책임지면 무슨 끈하게 화끈하게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 근데 비소급,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한 것만 책임지겠다 보니 비소급적 주인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주인.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네 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주인.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주인 빨리 대라. 네 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순서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다시 내게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그대로 뭐 유효될 수 있다. 원칙은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화끈하게 책임지지 않더니. 그래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그거 잘린다 여기서.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이제 삼각형이지. 이제 뭐 그다음부터 본인이 있고 대리 다 끝났나보다. 이게 대리 복대리에서는 반드시 요거 아까 여기서는 대리권 제한 남용 이런 거 가지고 내는 거. 이제 무권대리 뭐 그래서 네 개 나온단 말이죠. 네 개 10점. 오늘 한 것만 잘하면은 다섯 개, 여섯 개. 아까 어사비 효력, 사이강박, 심리, 주관적. 그지? 아까 차고 요건 하고, 그거. 의사표시 대리만 폴끈 치고 있으면 되고, 무효취소에 별 볼일 없는 거거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자, 잘 봐라. 시스템이거든. 그럼 본인 원칙 책임지지 않는데, 아까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지? 추인하면 아까 소급해서 원칙은. 그지? 근데 아까 네 개, 대라.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내게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하는데 그럼 본인이 그럼 본인은 가만히 있든지 추인하든지. 그래서 본인은 뭐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추인.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책임 안 지는데 확실하게 내가 책임 안 지겠다 뒤에 알았다.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걸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슨 정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추인하면은 아까 그때부터 무슨 정 유효? 확정적 유효. 그지? 소급해서. 그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거절권 또는 뭐 추인권 두 개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가지고 잘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권, 거절권은 원칙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상대방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을 때. 그래서 어쨌든 추인권과 거절권은 두 개인데 몇 쪽에 할 수 있다? 양쪽. 됐습니까? 다시 거절하면은 무슨 정무요? 확정정무요. 추인하면은 확정정유요. 지금 됐습니까? 또 자, 또 상대방도 알았다. 상대방도. 상대방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무슨 권이 없더라? 대리권이 없더라. 맞습니까? 무권이더라 말이.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정상으로 되잖아요. 그럼 아직 뭐도 안 했을 때는 추인도 안 한 상태에서 추인이나 거절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방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권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야, 없었던 걸 하자. 철회. 하면은 무슨 정무효로 간다? 확정정무효.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 철회. 철회도 양쪽. 요는 잘 나온다. 무슨 쪽? 양쪽. 자,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본인에서 확정적 무효는 추인을 뭐? 거절. 본인에서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건 뭐? 추인. 그러면 본인의 추인은 누가? 상대방이 뭐 하기 전에?
철회하기 전에 추인 하면 확정적 유효, 그지? 또 본인이 아직 철회하기 전에 또 뭐 거절, 어쨌든 요 본인은 상대방이 뭐 하기 전에, 철회하기 전에 추인하거나 거절 시점, 지금 됐습니까? 예. 상대방도 철회는 본인은 뭐 추인 또는 뭐 거절 전에 뭐 철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두 개는 몇 쪽 빨리 두 쪽, 여기도 몇 쪽? 두 쪽, 그런 거 가지고 된다 딱. 어?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아직 검사 거절했다 확정적 무효, 추인했다 확정적 유효, 철회했다 확정적 무효, 그러면 세 개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아직 철회도 하지 않았다 하면 미확정적 상태, 다시 뭐 미확정적 상태 하면 몇 개가 없어야, 세 개 모두 없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무슨 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말이니,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어, 뭐 한 사람이 있어? 사칭. 너가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빨리 확답해라 하는 무슨 건? 최고건. 최고에 대한 아까 확답 무무 최고 무건들이,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아까 발신주의 했잖아요, 오늘 했잖아요.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럼 만약에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한다든가 거절한다든가 의사표시 확답은 무슨 주의? 빨리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고. 그럼 본인이 이렇게 추인한다, 최고에 대해서 추인한다 거절한다 확답을 해주면 좋은데, 본인은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멋지지 않는다? 끝났다. 다. 그럼 결국 다음 중 무권대리와 관계없는 거 1. 추인 2. 거절 3. 최고 4. 철회 5. 취소 하면 뭐? 그렇지. 그런 거 가지고 내거나 안 가면 요거 이때까지 나온 거 요거 요 시스템. 추인과 거절은 누구? 본인. 아니요. 추인과 거절은 본인이 상대방 또는 대리인. 그 다음에 철회도 뭐? 본인 또는 뭐 대리인. 근데 최고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OX, X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OX, X, 그거 나왔더만 이때까지 몇 번 중개사에서는 시스템. 그러면 최고는 오직 누가 누구한테만,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끝. 내게만 확실하게 하면. 그럼 만약에 본인을 모두, 본인이 확, 뭐,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무슨 정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누가 책임져야지?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그지? 그럼 무권 대리인은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그, 이럴 때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하면 무과실 책임.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본인의 뭐를 못 받는 경우, 추인을 못 받는 경우는, 즉 본인의 추인을 못 받고, 즉 본인이 무슨 절했다, 거절했다, 무슨 정무효로 가고 확정적, 그럼 무권 대리는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 누구한테? 본인과 상대방에게 책임지는데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무조건 시험 문제. 그럼 무과실 벌써 두 개 나왔죠? 아까 법정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뭐를 얻지 못하면? 추인을 얻지 못하면 뭐, 어?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이걸 135조 무슨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끝. 그게 있지. 그런 게 이제, 이게 우리.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지금 잘못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능력자다? 막 갚아.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무슨 갚아? 막 갚아.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준 거 있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부당이득인데, 그럼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까지 찾아온다?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자기도 줘야 되잖아, 받은 거. 근데 자기는 줄 때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이익. 자,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제도다. 제한 능력자를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보호. 1. 뭐 할 수 있다? 취업. 행위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는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일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줄 때는 무슨 이익만? 현존 이익만. 자, 무권 대리인이 잘못한 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막 갚아.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아까 만약에 요 묶은 대리니 무슨 능력자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있냐면은, 자 여러분 뭐 14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44페이지 맨 위에 간다. 맨 위에 D. 그럼 지금 이 묶은 대리님입니다. 본인 뭐 못 받았다? 취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무슨 대리인이 책임진다? 묶은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 무슨 능력자라야? 행위 능력자라야.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그럼 상대방이 요 묶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어야 되고, 묶은 대리는 무슨 능력자라 해야 된다? 행위 능력자.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그럼 묶은 대리인이 만약에 무슨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원칙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E 가면 묶은 대리인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무슨 과실? 무과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원칙적으로 묶은 대리인의 스스로, 이거 묶은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놓으면 그건 뭐 통설 그거 필요 없고, 그 괜히 혼돈만 온다, 그 법정 대리인이 타는 뭐 이거 필요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임의 내용 보면 묶은 대리는 무슨 방의 상대방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선택한다. 무슨 방이 선택한다? 상대. 자 본인 취임 못 얻었다. 그 다음 묶은 대리인이 뭐 지는데? 책임지는데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이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선택에 쫓아 하는 거 짱짱짱 그거. 묶은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단독행위 묶은 대리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합니다. 이거 자꾸만 하면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린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무슨 대리 한다? 표현 대리.